모든 생명체는 똑같은 재료로 구성이 되고 똑같은 재료로 해서 합해져서 만들어집니다. 공기와 햇빛과 물과 땅의 성분들이 들어가지 않는 건이 우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쉬운 말로 자, 똑같은 재료가 밀가루로 만든단다. 밀가루를 재료로 썼는데 국수도 빼고 라면도 끼고 호빵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호빵은 따로고 또 라면도 따로고 국수도 따로인 줄 안다. 그 안에 들은 재료가 밀가루가 아니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한 숟갈 먹으면서 모든 생명체가 들어있는 재료는 지수화풍사대란다 이렇게. 예. 땅의 성분이 들어있고 물의 성분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불의 성분이 들어있고 바람의 성분이 들어있어. 이 안에 들어있는 재료가 똑같으니 재료가 똑같으면 우리가 한 몸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같은 재료니 둘이 아니구나 하고 둘이 아니구나까지도 진도가 나가는 거죠. 밥한 숟갈 속에서.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다. 그러면 나 아닌 게곧 나구나. 그래서 나 아닌 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바로 사랑해야 되겠구나가 딱 나오면서 그것도 뭐 모두다. 이걸 금강경에서는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마음먹으라. 그거. 그런데 가수는 그래 안 하고 모두 다 사랑하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수가 훨씬 더 재밌게 여러분들 일러준다. 저 부처님 말씀보다 낫지. 빨리 알아듣겠죠. 이렇게. 모두 다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발심. 발심이 됐을 때 이걸 곧 성불이라고 그런다. 밥한 숟가락을 먹으면서 발심이 일어나고 즉시 성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금강경 1장이에요. 여러분들은 개인의, 보통 개인의 삶 속에 내가 더잘 살아야 돼. 내 욕심을 부리면. 사는데 밥한 숟갈 먹으면서, 아유, 도와주지 않으면 밥한 숟갈도 못 먹구나. 모두 다잘 살아야 내가 잘살수 있구나 하고 마음을 턱 내는 순간, 이때 발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주파수가 같을 때 같은 방송이 나온다. 이건 알겠죠? 주파수가 같을 때, 같은 주파수일 때, 같은 방송이 나온다. 요거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때 더 줄이면 채널이 같으면 같은 주파수라서 같은 방송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처님 방송은 무슨 주파수길래 어떤 채널을 돌려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가 선남자 선녀인들이 부처님과 똑같이 발보리심 한 사람, 발심한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조복하고 어떻게 머무를까요? 하니까 부처님이 딱 일러주는 게, 야, 채널을 여기다 맞춰라. 어디다가요?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채널을 맞추라. 그걸 요즘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도록 먼저 마음을 딱 먹어라. 이게 뭐예요? 채널을 딱 고정시키라. 어디에?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곳이다. 그것도 영원히. 네가 거기다 채널을 맞추면 그 채널에는 내하고 똑같은 채널이라 내 방송이 나온다. 불보살의 가피력, 위신력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걸 은혜 받았다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채널을 똑같게 맞추면 이걸 채널을 똑같은 것을 발심은 뭐야? 다잘 살아야 되겠네. 그래야 나도 잘 사네. 이거 발심이야.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채널을 맞추니 바로 너도 부처 방송이 나오니 성불이라고 이렇게 발심이 왜 성불인지 알아라 이 말이야. 채널이 같으니까 같은 주파수라 같은 방송이 딱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노력을 하나도 안 해도 채널을 구분해 돌리면 언제나 KBS 1에 나오듯이 우리 동네 여기는 BTN이 몇분 돌리게 나온 거 아세요? 지금 밖에서 171분. 171번을 맞추면 내가 진언을 몰라도 다란이를 몰라도 경을 하나도 안 읽어도 딱 틀면 BTN이 나와요. 이 이야기를 부처님이 일러줬다는 이 비법을 쓰라는 거야. 자꾸 뭘 노력해서 막 용을 써가 하는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부처님, 니도 내하고 똑같은 채널에 한 번만 맞춰봐라. 니도 똑같은 방송이 나온다. 이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본래 깨달아져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채널에만 171번 맞춰보세요. BTN 나옵니다. 이거예요. 화요일날 11시 반, 7시 반. 우리 공부에 제일 중요한 것을 제가 정리해 준다면 오직 채널을 부처님과 똑같은 채널에 맞춘다. 이걸 발보리심이라 그래요. 이 보리심을 일으킨다. 이걸 줄여서 발심이다 말이야. 여러분들이 발심이 곧 성불이라는 이 단어를 영원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해. 지금 이 자리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아이고 같이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 보라고 자기가 같이 잘 살아야 되겠다는 순간 내 욕심만 부리는 탐욕이 올라오지 않았어.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열받았다고 하는 진심이 나오지 않고 다시는 내부터 내만 잘 돼야 됐던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니 탐진치 삼독이 한 방에 딱 끝나버립니다. 발심하는 순간 탐진치 삼독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부처님과 똑같은 자리에 언제나 어디서나 딱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밥 한 숟갈을 먹는 데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금강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 잡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깨달음을 완성하시라고.